안녕하세요. 맥케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매크로로 지금 이제 미연준의 금리나 어떤 경계감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5그렐 만에 매도세 전환이 나왔고 있고요. 볼린저밴드 하단 부근 4만원대 이제 부근 지지 여부 확인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장중 43,950원까지 나오고 음봉 진행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전반의 어떤 매크로 변수가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영향이 있으니까 시장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금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예, 선물을 이렇게 막 때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에서 선물 부분이 이제 현물보다 좀 싸지는 백오데이션으로 가게 되면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선물을 사주고 이제 현물을 파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대거 지금 거래소 고스닥에서 강한 매물들을 아침부터 계속 내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매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중심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락 종목 수가 10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7배 정도로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92% 정도 빠지면서 2440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700선을 연초에 바라보다가 지금 이제 무려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00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지금 하락하면서 이런 대형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은 뭐 테마는 뭐 도는 종목들이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같이 이제 빠진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뭐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일단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준 의사들이라든지 1월 말에 이제 1월 달 FOMC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거의 뭐 동결 분위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각 지역 연은 총재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 하락의 요인이 되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입니다. 연준에도 보면 이제 이사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본래 이제 경제학 교수인데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 뭐 거기 이제 부총재를 하다가 이제 연준 이사로 이제 선임되어서 보통 이제 비둘기파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을 우회하는데 어제도 이제 발언을 보시게 되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윌러 이사가 브룬킥스 연구소에서 이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실히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보면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과거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가 신속하고 큰 폭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처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기 금리나 발언만 못 빠지게 이제 자본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부분에 실망시키면서 이렇게 빠져버려서 이 국채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라가면서 소형주도 빠지면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개최된 다보스 포럼 여기에서도 이분도 이제 뭐 2019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로 되었는데 로베르트 홀츠만 이분도 이제 경제학 뭐 교수 출신입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는 배제할 수 없다고 가정해도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금리나 분위기에 조금 이제 경계감을 1월달 내내 지금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는 살짝 이제 어제 IR이 있었기 때문에 갭업이 나왔습니다만 43,950원이 장중에 이제 고가가 된 바로 음봉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9시 36분에는 42,000원까지 좀 찍으면서 4만원대 초반 가격에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들이 거래를 이제 줄이면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상에서는 최근 4일 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매도세로 전환되고, 외국계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매도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들어서 초반의 어떤 분위기를 이 엄봉이 나고 난부터는 계속 이제 돌리지 못하는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 라인으로 보면 이제 4만 원대가 마지막 이제 추세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강한 기조는 이제 48,000원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좀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퀴즈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이제 1월달에 이제 줄어버린 거죠. 48,000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세 라인에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어떤 가격, 이 4만 원권 부근에서 양봉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번 주에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는 볼린저 하단 부분에서 밑꼬리가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 부근에서 밑에 내려가면 밑꼬리 나왔습니다만, 이 반등 자체가 지금 제한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15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 창구별로 좀 살펴보면, 지금 외국계 쪽에 HSBC, 뭐 메릴린치 뭐 요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쪽에 창구에 뭐 신한 같은 거나 뭐 한국투자, 여기는 일단 매수고요. 기존 시티, 모건, 뭐 UBS, 골드만삭스, 어제까지는 이런 흐름인데 오늘로 만약에 이렇게 줄여보면요, 당일로만 이렇게 줄여보면 신한하고 이제 한국투자는 여전히 이제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만, HSBC 쪽에서 매도 물량들, 큰 폭의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 이제 신규 매수가 나오고 쇼커버링을 위해서 뭐 그럽니다만, 이제 그런 조건들은 일단 가격이라든지 거래량도 조금 이제 완화되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거래량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요 1월 4일에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요 음봉을 제끼지 못하는 어떤 거래가 축소되면서 신규 매수도 좀 줄고, 이제 공매도 잔고의 어떤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400만 주 중반대에서 그냥 이제 2주 넘게 지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지금 이제 12월 달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지금 형성되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 라인을 확인하는 마지막 이제 가격까지 꼭 확인하고 이제 안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재료보다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변수인 이제 뭐 금리달이라든지 한율단 영향을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계속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또 받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율이 지금 13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영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모든 종목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영향에서 큰 흐름을 지금 아직까지 오전장에서는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파와 2파, 3파, 이제 추세적인 어떤 파동에 상승 파동을 낼수 있을지 여부를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제 이 4만 원대 가격에서 뭐 지지를 보이면서 파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흐름들을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살펴야 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HLB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도 지금 5%가 빠지면서 중요 지금 지지 라인들을 장중에는 다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제약바이오에서 큰 이제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M&A 쪽에 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갭업 음봉이 나오면서 재료를 수급상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1%, 제약도 1.52, 테라페틱스도 1.3%, 글로벌 같은 경우도 2.88% 빠지면서, 결국 이번 주 초에 나오는 HLB 12BW 물량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 경계감, 그 다음에 한율 급등,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으로 개인들만 사서
뭐 HLB를 들어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지지 흐름들을 5장에 이제 견조하게 좀 나오면서 밑골이라도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예, 4만원 가격을 굳이 이제 확인하러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격을 자꾸만 이제 확인하러 내려가 버리면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거든요. 최대한 이제 윗단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일봉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도 역시 5일 이내에 반등 여부가 뭐 확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옷장에서는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아침에 시가 라인이죠. 한 4만 3천 원, 4만 4천 원대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